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거스틴, 칼빈, 뭐 요한 웨슬레. 그런데 그 어떤 사람보다도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의 갈릴리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이 기독교를 세계화시킨 그런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의 지도관 원리주의자들인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핍박하던 예수님을 믿고 전에 자기가 부정했던 예수를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계기가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잡아다가 또 고문도 하고 취조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다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꾸러지고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열렬한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전에 핍박하던 이 예수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 후에 그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되어서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또 다른 초대교회 지도자인 바나바라는 사람과 많은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양육하고 이런 목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 그때 이제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었는 사울을 따로 세워서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한 다음에 두 사람에게 안수해가지고 이제 두 사람을 최초로 기독교 역사상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가서 이제 선교를 하고 다시 돌아갔다가 또 다시 2차,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그 신라와 일행과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되었을 때 이 유럽의 빌립보라는 그 도시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바울과 그 일행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할 때 자꾸 길이 막히면은 무조건 억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 길이 막히지? 이거 생각해봐요. 자꾸 길이 막히고 성령께서 이걸 아니라고 한 것 같은 그런 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계획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때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환상을 봤는데 보니까 유럽의 마게도냐라는 그곳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손짓을 하면서 제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런 막 간절한 모습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아시아가 아니라 저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하고 아시아로 가려던 계획을 이제 바꿔가지고 유럽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 유럽의 마게도냐의 첫 성이 뭐냐면 빌립보라는 도시였어요. 그곳에 도착해서 여장을 풀고 이제 기도처소를 찾아가지고 사역을 위해서 날마다 그 기도처소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기도로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사역이 됐든 사업이 됐든 무슨 일이 됐든 항상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기도에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시에 예비해 놓은 루디아라고 하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한 여사업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자주옥감 장사라는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 집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가니까 집도 넓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우니까 바울과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이제 와서 머물도록 한 거예요. 그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은 날마다 지금 계속 기도초소에 가서 기도하고 또 루디아의 집에 와서 이제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 성에 귀신 들린 그런 어떤 아이를 둬가지고 그 아이가 점을 쳐가지고 큰 돈벌이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아니 바울과 실라가 기도처소에 갔다가 오면은 꼭 그 귀신 들려서 점을 쳐가지고 자기 주인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이 계집아이가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은, 아,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은 영적인 존재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아봅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가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치러 가면요, 금방 무당이 알아보고 점쟁이 알아보고 재수없다고 소금 뿌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영물이니까.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아, 예수 믿는 이 바울과 신라를 딱 보고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계속 따라다니면 소리를 지른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며칠 동안 참고 있는데 이게 계속 귀찮게 하니까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이 귀신을 쫓아내버리면은 점괘가 안 나와가지고 분명히 난리가 날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귀찮게 하니까 안 되겠다 하고 바울이 그 아이를 향해서 명령합니다. 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지금 나와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니까 그 계집아이에게 있던 귀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점을 치니까 어떻게 돼요? 점괘가 이제 안 나오죠. 그 점이 잘 맞춰야 사람들이 오고 돈을 버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이제 점을 쳐도 점이 안 나오니까 이 주인이 보니까 돈벌이가 이제 끊어진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어떻게 된가 알아보니까 이 유대인들 그놈들이 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점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끌고 와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지고 장터로 가서 이놈들이 이 우리 성에 와서 성을 소란케 하고 우리가 알지도 듣지도 못하는 일을 전한다고 막 사람들을 선동한 거예요. 그거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난린 거예요. 그래서 관리들 앞에 갔다가 나중에 이제 그 성의 높은 상관들한테 데리고 와서 이 유대인인 이놈들이 로마 사람이 우리가 알지도 듣지도 못하는 그런 이상한 걸 전하면서 사람들을 선동질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그 높은 상관들이 그렇게 말하면 저놈들의 옷을 완전히 다 찢어서 빨가벗겨가지고 가서 매로 심히 때려가지고 쳐가지고 감옥에다 쳐넣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 그래도 어때요? 바울과 신라는 이제 끌려가가지고 옷을 다 빨가벗기고 사정없이 많은 매를 맞게 된 거예요. 이거 빨가벗겨가지고 매를 맞았으니 어때요? 온 몸이 뭐 이게 피투성이죠? 아마 기절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빌립보 감옥에다 갖다가 집어 넣어버렸어요. 한참 이제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있다가 고통 가운데 깨어나서 보니까 컴컴한 감옥 아니라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막 쑤시고 결리고 아프고 이런데, 그때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그 속에서 정신을 차리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낯설고 물설은 이국 땅에서 도와줄 사람도 하나도 없는 그곳에 성에 엄청난 소유를 일으키려고 했다는 중범죄자로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 평생을 감옥에서 보낼지도 모르고 언제 나올지 나올 길이 없는데 거기다 매를 맞아가지고 온몸 피투성이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따 좀 이따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큰 소리로 찬송가를 부른 거예요. 아니 그 옆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다른 죄수들이 생각할 때 저놈들이 너무 많이 매를 맞아가지고 정신이 어떻게 헷가닥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그런 지경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든 말든 누가 듣든 말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찬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옥토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감옥이 흔들흔들 흔들하는 거예요. 막 땅이 막 흔들거리고 건물이 곧 무너질 것 같은 막 그런 엄청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더니 닫혀있던 감옥에 그 굳게 잠긴 문들이 전부 다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채있던 자꾸와 묶여있던 이런 포승줄, 오랏줄이 다 벗겨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간수가 이렇게 보니까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문이 다 열린 걸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달려들어가서 보니까 어떻게 문이 다 열렸으니까 죄수들 도망가면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 칼을 뽑아가지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그것을 보고 우리가 여기 있으니 네 몸을 상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 앞에 막 달려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아니 조금 전에는 자기가 이 죄수들을 다루는 그런 사람들이 죄수들 앞에 간수가 와서 무릎을 꿇고 선생들아 어찌해야 구원을 얻을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간수장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와가지고 온 집이 다 예수를 믿고 그 집이 이 하나님의 종들을 대접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도저히 거기서 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옥의 옥문이 열려서 나와가지고 이런 구원과 기적과 치유와 엄청난 이런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기적과 치유와 축복과 변화와 문제 해결의 역사, 문이 열리는 역사, 풀리지 않는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우리가 병원에 가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몇 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딱 얼굴을 보니까 아, 저 사람 이제 얼마 안 남았네. 그랬는데 병원에서 사형 선고받고 다 죽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는 그런 일이 있죠. 잃어버렸던 건강을 회복하는. 바로 이런 일을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하고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도 안 열리던 그런 문들이 취업의 문이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열리고 태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귀의 문이 열리고 사업의 문이 열렸어.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상상도 못하게 어떻게 감옥의 문이 열려요? 자기 힘으로는 열 수 없는 문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꾸에 매이고 오랏줄에 묶여가지고 풀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다 풀리는 역사가 있는데 아무리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은 꼬이가지고 풀려고 해도 안 풀리고 문제가 안 풀립니다. 더 꼬입니다. 그런데 올 때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이런 일이 해결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꼬였던 일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건과 똑같은 겁니다.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불교 전통적으로 대대로 불교지 유교 집안에 야 예수 그게 어디가 있어 하나님 믿어 내 주먹을 믿어 이랬던 사람들이 집안 전체가 예수를 믿는 일이잖아. 이 간수장의 집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예수를 안 믿을 거는 사람이죠. 근데 자기만 믿은 거예요. 온 집안이 다 믿었어요. 이게 뭐냐면 원래 우리로 하면 불교 집안 유교 집안 이런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집안에 절대로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유교의 뿌리가 깊은 불교의 그런 어떤 뿌리가 깊은 집안들이 있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극심한 경제적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던 사람에게 생각지도 못한 막 엄청난 축복이 많은 것, 이게 상상도 못할 일이죠. 성경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그 자기 나라도 아니라 다른 곳에 가지고 이주해 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했는데 그렇게 농사가 잘 되는 땅이 아니에요. 근데 그의 100배나 농사가 된 거예요. 100배. 상상도 못한. 그러니까 아 누가 볼 때는 오늘날로 말하면 거기서 뭔 사업이 되겠냐 이랬는데 그 사업이 별로 다 볼 때는 안 될 거라고 했던 그곳에서 막 엄청난 사업에 대박이 일어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보거든. 야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죽어도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저 아이는 도저히 안 된다고, 우리 남편은 도저히 안 된다고 이랬던 사람이 변화되는 변화의 기적. 그리고 절대로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환경이 극적으로 바꿔지는 일.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해요? 기적이라고 하고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고 하죠. 언제 이렇게 우리 인생과 가정과 삶 속에 이런 놀라운 기적, 구원, 치유, 축복, 그리고 이런 엄청난 변화와 놀라운 문제 해결과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기적이 필요하신 분, 치유가 필요하신 분, 변화가 필요한 분, 응답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그런 분, 문제 해결에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상상도 못했던 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우리 인생의 꿈만 같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우리 인생에 이런 다 죽는다고 했던 사람이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이런 역사, 도저히 무엇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람이 변화되고 이제는 망했다고 했던 그런 사업이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아무리 일수고 노력해도 내 힘으로 열 수 없었던 그런 대문, 축복의 문, 기회의 문, 취업의 문들이 열리는 이런 놀라운 변화와 기적과 치유와 축복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도 이 빌립보 감옥에 바울에게 상상도 못했던 그런 문이 열렸잖아요. 거기서 자기 힘으로 연 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가지고 그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벗겨지고 풀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역사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신 분 있으면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해서 이런 상상도 못할 기적과 구원, 치유, 축복, 응답의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아주 고기 잡는데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그물 던지면 고기가 있고 언제 그물을 어떻게 던져야 되고 이걸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 밤 낮에는 물이 맑아가지고 고기를 못 잡아 밤에 가서 그물을 던진대. 밤새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배에 그물을 싣고 있는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빈 배에 오르시더니 말씀을 전하시고 시몬아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요. 아니 시몬이 자기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고기 잡을 시간도 아니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니 이게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리고 자기 경험 지식으로는 아니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야말로 대박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지. 가끔 우리 그래요, 물반 고기반. 근데 이건 물반 고기반도 아니에요.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그물이 막 찢어져. 도저히 이거 다 감당을 못해. 그래서 다른 그 동업자들한테 배를 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 고기를 담아보니까 배가 두 배가 넘실넘실 곤불에 잠겨야 돼. 어떻게 이런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어? 자기 경험으로 아무리 애쓰고 자기 지식으로 노력으로 해도 안 됐는데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을 하니까 이런 놀라운 축복의 기적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위치적으로 좋은 곳에 살았습니다. 유프라데스강 하루에 있는 기름진 땅, 물이 풍부하고 이런 곳에서 그는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환경적으로 좋은 환경 속에 있었지만 항상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 어려운 생활을 했어요. 또 그 조상 대대로 섬기는 신에게 열심히 제사도 지내고 빌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자녀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더니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느 날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내가 너로 창대케 하겠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 그대로 적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하여서 그 이름을 창대케 하고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축복의 조상이 되는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경험에 의지하지 말고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는 그 말씀을 믿고 손을 얹으면 죽을 병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의 그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데,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믿어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여러분 어떤 일에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 아주 나오는데 앞에 홍해바다에 뒤에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와요. 아, 이거는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는데 장정만에서 60만 어린아이에 여자까지 합치면 200만이 넘는 그런 사람들인데 다리를 올 수 없고 건너갈 수 없고 어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이 백성을 네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리키고 백성으로 나가라고 그래 그런 거. 그러면 길이 열릴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모세가 그 지팡이로 지시하는 쪽을 향해서 나갔더니 길이 없는 홍해바다에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사업에 길이 없습니까? 문제 해결에 길이 없어요? 축복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 가는 자에게 길이 없는 곳에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닫힌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하객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 이게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진 거야. 그 지금은 포도주 떨어지면 어떻게 해? 그냥 마트에다 전화 한 통화 하면 포도주 막 즉각 배달해 주죠. 근데 그때는 이런 마트가 있을 때도 아니고 포도주를 어디가 사올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어때요? 우리 집안에 무슨 행사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 사람이 올 거다 그것을 예측을 해가지고 미리 포도주를 담궈놔야 돼. 어, 근데 사람이 더 많냐면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졌어. 이거 어디서 구할 수도 없고 이제 큰 이제 낭패, 공경에 처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러면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예수님이 처음에 그러면 그것이 어머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뭐 예수님을 키우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종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예수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믿음을 보고 하인들을 불러서 너희들 가서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돌 항아리 저기 6대에다 물을 가득 채우라 그래요. 유대인들은 꼭 음식을 먹기 전에 결례라고 하는데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올 걸 생각 동화를 돌 항아리 6대에 물을 가득 채워놨는데 거기 물이 바닥이 다 난 거예요. 그 물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그대로 알아겠으니까 가서 막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돌 항아리 6대에다 물을 가득 아웃까지 채웠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그 물을 이거는 포도주인데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이 포도주를 갖다 주라. 아니 이 하인들이 볼 때 이거 분명히 우물에서 길러온 맹물인데 포도주라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근데 주님이 무슨 말씀하신 그대로 하라 했잖아요. 믿고 순종했더니 맹물이 연회에 주관하는 연회장에 떠가지고 가는 순간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걸 기적이라고 하죠. 우리의 어떤 과학이나 의학이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걸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이 기적이 언제, 구원의 기적, 치유의 기적, 축복의 역사인 놀라운 일이 언제 일어나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날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보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이 축복을 주려는데 이 축복을 못 받냐면은 자기 머리로 계산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건 저렇게. 아니, 시므나 깊은 곳으로 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생각할 때가 아닌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와 축복과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한 오늘부터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걸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걸 보길 원하며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느 때 하나님께서 이런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의 문이 다 잠겼죠. 착고에 채였죠. 포승줄로 묶였죠.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문이 열립니까? 어떻게 착고가 매인 것이 벗어집니까? 아,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멘. 여러분, 동서남북 모든 길이 막히고 인간의 어떤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어도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그곳에 임하여서 놀라운 상상도 못할 기적을 베푸십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자신의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이 착고를 벗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어떤 일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여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흔들리더니 문이 다 열리고 매인 것이 벗어지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간수자의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와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집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동서남북 모든 길이 다 막혀도 하늘로 통한 길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서 기도는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크게 하십시다. 기도는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알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죽게 된 자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치유받고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힘으로 능력으로 열려고도 안 열리던 문이, 대문이, 축복의 문이, 취업의 문이, 이런 사업의 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열려지는 역사 일어납니다. 아무리 내가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도, 해결해 보려고 해도 안 되던 그 문제, 그 꼬여있던 일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저는 보면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 아니 기도만 하면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생기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도를 안 해요. 왜 기도를 안 하냐? 기도의 능력을 안 믿는 거예요. 진짜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이걸 믿는다면은 왜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말로는 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이, 그런데 안 믿어요 여러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 나라가 망해 포로로 끌려갔어. 여러분 앞길이 컴컴하죠. 부모 형제 다 뿔뿔이 흩어지고 고향에서 머나먼 이국 땅으로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립학교 학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학교의 문을 열어줘. 나중에 보면은 어떤 시험이 오는데 시험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또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꿈과 해석을 알게 하라. 꿈을 가르쳐주고 해석을 알게 하라면 이거 해몽하라면 쉬운데, 꿈도 안 가르쳐주고 꿈과 해몽을 하라니.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환상으로 그가 무슨 꿈을 꿨는지 해석했더니 다 가르쳐줘. 사자굴에 들어가도 기도하니까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 입을 막아버려. 장래일을 알고 싶을 때도 자기의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의 장래를 가르쳐줘. 여러분, 기도는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입니다. 기도하면 안 열리는 문이 없고 기도하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이 정말 이 기도의 능력을 믿고 바울처럼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말 앞길이 컴컴하고 다 모든 문이 닫혀있고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어떤 문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바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 환경이 어떠니까? 여러분, 환경이 어떻든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막에도 길을 내시고 광야에도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홍해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는 여리고 같은 철옹성 같은 이런 문제가 있어도, 축복을 가로막는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의 사업을 방해하는 이런 여리고가 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나팔을 불면은 여리고는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저는 보면은요,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아우 환경 이러면 도저히 아이고 아이고 그 환경 때문에 안 돼요. 누가 반대해서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사람들의 지배를 속에서 사는 하나님 우리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특권을 주셨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하는지 제가 보면은 어떤 분은 기도를 하긴 해. 근데 기도하다 중간에 포기. 왜 그러냐면 아, 목사님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던데. 근데 뭐냐면은 기도의 분량이 좀 차야 돼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요한계시록 5장과 8장에 보면 기도가 향이 돼서 올라가 쫙 이렇게. 그 하나님의 성막에도 보면 향단이 있는데 그거는 향단에서 향을 피우면 이게 올라가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와 감사와 찬송을 상징해. 근데 이게 향이 쭉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그 기도의 향을 담는 그릇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의 향을 담는 금대접 안에 기도의 향이 가득 차야 돼. 하나님이 금대접에 담는다는 것은 우리를 기도를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기도의 향이 어떤 사람은 바닥만 차 있어. 어떤 사람은 중간에, 어떤 사람은 3분의 1. 이 기도의 향이 딱 그 금항아리 거기에 가득 차면은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이 돌 항아리 여섯에다가 물을 채울 때 어디까지 채우라 하겠어요? 아궁까지 가득 채우라 하겠죠. 아궁까지 가득 채워서 떠다 주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기도의 분량이 아궁까지 차야 돼.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 여러분 막 계속 기도해도 응답이 없죠. 근데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럼 아구까지 딱 차면 그때부터 어때요? 계속 응답의 역사, 역사, 역사. 우리가 여기 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물이 있으면 여기다 컵에다 물을 부어요. 그러면 이게 계속 처음에는 계속 부으면 들어가. 근데 물이 가득 차면 그다음부터는 부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인계점이 넘으면 물이 흘러 넘쳐. 계속 넘치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분량이 차기 전까지는 응답이 더딘데 딱 기도의 분량이 다 차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계속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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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아유 좀 기도하다가 말아. 근데 어떤 분들은 가끔 하나님께 이제 그런 걸 보여주시더라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꿈에 보니까 뭐 바켓스가 있는데 물이 반절 차 있어. 어떤 분은 3분의 2 차 있어. 이게 도대체 뭘까요? 그래. 하나님이 네 기도의 분량이 지금 거기까지 찼으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10분씩 기도한 사람, 하루에 한 시간씩, 하루에 두 번씩, 세 번씩 이런 기도한 사람, 누가 빨리 기도 응답받겠어요? 기도 분량을 빨리 채워야, 많이 해야, 그래야 빨리 응답이 오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문제, 기도하면은 해결되지 않을 게 없어요.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 안 해. 오늘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우리에게는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을 행하신가 그런 말씀이에요. 감사 찬송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번 우리 하십시오. 감사 찬송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어때요? 자, 좋을 때는 우리가 찬송할 수 있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냐 저는 찬송할 것이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야곱에 보면 너희 기도할 것이고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환난과 고난의 때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찬송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때요? 어려운 일이나 고난이나 환난의 문제나 이런 걸 만나면 뭐예요? 원망 불평해. 그리고 하나님께 막 어떤 사람은 대적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니 복음 전하다가 실컷 죄도 없는데 두드려 맞고 피투성이 돼가지고 감옥에 갇혔어. 온몸이 쑤시고 결리고 아파가지고 피투성이 이거 볼 때도 하나님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했어요. 아멘. 그랬더니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다 열리고 아멘. 모든 매인 것이 벗어지고 묶인 것이 풀어지고 간수장과 그 집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언제 환난과 시험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환난과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려면요,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지금 내가 알지 못하지만 왜 이런 질병으로 내가 고통을 겪고 왜 이런 삶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에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라고. 이런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떠한 일이 내 기대대로 안 되고 환난과 시험과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감사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제가 그 묵상한 그 말씀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아니 항상 기뻐하라 어디 항상 기뻐해? 아니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어떻게 감사해? 좋은 일뿐만 안 좋은 일은 병 건강할 때보다 건강하지 못할 때도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그 환난과 시험 중에도 범사에 감사는 감사라는 건데. 아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기쁜 일 있을 기뻐하고 그런데 안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하라. 이거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이게 안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하고 안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신 분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걸 오랫동안 묵상하고 또 찾아보고 근데 어디서 그냥 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만 나왔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고는 안 나왔어. 뭐 유명한 주석집, 설교집 뭐 이런 거 다 찾아봐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시더라.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져라. 그럼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면은 내 기대대로 안 됐을 때도 나에게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왔을 때도 이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해주실 거라는 이런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감사하면은 그때 뭐가 와요?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원망 불평하면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면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어요? 기뻐할 수 없는 중에도 기뻐했어요. 우리가 기쁜 일일 때 기뻐하는 건 누구나 아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환난 중에도 감사해. 욥이 보세요. 사업이 다 마귀 역사해가지고 날아가고 망하고 자식들 죽고 자기 몸 병들고 막 아내도 집 나가고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해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뭐냐? 아 지금 자녀 죽었네 슬프지 않겠어요? 사업이 망했는데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그러나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찬송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나중에 갑절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대대로 어떤 일이 안 돼서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해 보십시오. 절대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환난과 시험과 질병과 고통 속에서도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해 보세요. 그러면 이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안 열리던 문이 열리고 여러분 풀 수 없던 문제가 풀리고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말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간이 제가 해가지고 말씀을 줄여서 이제 한 가지 빨리 말씀을 드리고 마치.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을 행하지? 첫 번째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순종한다. 두 번째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요. 세 번째 우리가 정말 이거 감사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 찬송할 때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감사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연단이 끝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동행하는 사람들도 우리 믿음의 그런 연단과 이런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축복을 주시기 전에 그냥 먼저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야. 먼저 우리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사람들은 다 먼저 연단을 받아. 연단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을 받게 합당한 그릇, 쓰시게 합당한 그릇을 만드는 기간인 거예요. 그것이 어떤 때는 질병이 될 수도 있고 그 연단이 물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이 환경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사람을 통해서 그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연단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연단이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상상도 못할 일을 해요. 요셉을 여러분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세금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감옥 아니 거기서 이제 생활하다가 인정받아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을 인하여 보디발의 집과 소유의 복을 줬어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하는데 거절했더니 감옥에 집어넣어 누명 씌워가지고 강간하려고 했다고. 여러분 죄수가 됐어요. 아니 형제들이 팔려 이웃당에 온 것만 해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 못할 때 요셉을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죄수가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의 총리가. 그런데 가서 꿈을 해석하고 세계를 지배하던 애굽의 총리가 돼요.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이 일어나. 언제 이런 일이? 연단이 끝나니까.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전에 훈련과 연단의 기간이 있어요. 이 연단의 기간이 끝나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연단하기 위한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빨리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받게 합당한 그런 그릇이 되도록 여러분의 인격을 다듬으십시오. 그런 열심히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딱 그릇이 됐다 그러면 연단을 끝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상상도 못할 놀라운 문을 여시고 해결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과 기적과 치유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아멘. 오늘 이 빌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갇혀서 더 이상 이제 어떤 길이 없어 보이고 인간의 그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컴컴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때 놀라운 상상도 못할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지금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든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 찬송하고 이 시험의 때를 이겨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과정 삶 속에도 이런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을 그분의 권능과 능력으로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임해서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